할렐루야. 예,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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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 오늘도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사순절이 시작되죠.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이것을 이룰 줄을 네가 믿느냐? 예,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According to your faith will it to be done to you 하고 말합니다. 예, 너의 믿음대로 되라. 무엇이든지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서 메인들이 두 눈을 뜨게 되죠. 예, 아, 우리가 그 세상에서 거두는 그 씨앗, 예, 믿음의 씨앗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죠. Need, seed, deed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사람들 조금 특별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좀 불편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볼 때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포기하는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해 나가는 사람들은 다들 힘든다는 그 일, 그 장소, 그 문제를 자신이 해야 할 일이며 자신이 가야 할 곳이고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여기고 예, 세상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받아들입니다. Need이죠. 필요한다. 나를 필요로 한다. 그 필요를 사명으로 여긴 사람들은 그 일을 수행하기의 능력을 키웁니다. 배우고 익히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씨를 뿌립니다. 씨드입니다. 예.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니드.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씨드입니다. 동시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디드입니다. 설령 그것이 범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일은 아니죠. 당연히 아주 작은 조그만 일. 그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니드. 그것을 알고 씨를 뿌립니다. 씨드. 뿌리는 일을 하죠. 디드. 예, 열심히 하죠. 이게 여기에 고난도 따르고 고통도 따르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따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를 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이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씨드를 뿌려주시는 금일의 예수를 만나죠. 예수님 안에서 in Jesus Christ 예수님과 함께 with Jesus Christ 예수님을 통해서 Thus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니드 생명의 회복자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들이 니드, 세이드, 디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세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후에 이제 다른 곳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다음 구절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집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그 집으로 예,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위치해 있는 자신의 거처나 아니면 다시 마태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중임을 예, 짐작할 수가 있죠.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를 지릅니다. 어디서부터 얼마나 따라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그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us, son of David. 예,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유대인들은 이 말을 메시아에 대한 별칭으로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것이 마태복음 예, 여기가 최초라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일찍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소경이 눈이 밝아질 것이며 귀머리가 귀가 열릴 것이다 이사야 35장 5절에 예언했어요. 여기 두 맹인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께서 자기들의 눈을 밝게 할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두 맹인이 소리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병자들을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도 가서 우리 눈도 좀 떠달라고 하자 하고 아마 둘이 예, 열심히 쫓아다녔을 거예요. 두 맹인은 자기들에게는 메시아의 인해를 은혜를 입어 구원함을 받을 만한 공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자비만을 간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예, 공물을 드려야 할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ruth, faith, and 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s of God. 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여기 두 맹인은 비록 육신의 눈은 뭐라 불러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눈은 메시아를 예, 식별하고 있었습니다. 지혜자의 눈은 그의 머릿속에 있고 the wise man has eyes in his head. 우매한 자의 눈은 어둠 속을 다닌다. While the fool will walk in the darkness. 전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맹인들은 육신의 눈은 닫혔어도 하늘의 빛을 어느 정도나마 감지하는 지혜를 보유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의 은혜를 열심히 구하고 있죠. 아마 목이 터져나고 많이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시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 예. Do you believe that I am able to do this?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맹인들이 대답하죠. Yes, Lord,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뭐 아주 죽기 살기겠죠. 이 눈을 좀 떴으면 좋겠으니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전적으로 믿는 아멘 신앙입니다. 아멘. 예, 무조건. 흔히 교회에서 아멘은 부흥회 때 분위기를 예, 굉장히 고조시키기 위해서 설교자의 흠을 유발시키기는 감정 유발의 고정 방법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이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예스, 예가 됩니다. 그런지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성경에 있죠. 고린도후서 2장 20절입니다. 아멘은 예수님 안에서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 예입니다. 우리말로. 아멘은 성령의 인도에 의한 성도의 자발적인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저절로 아멘이 나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 내 심령에 역사하십니다. 아니 아멘 긍정해야 네 하고 대답을 해야 네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그렇죠?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 해. 들었는지 말았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예, 전혀 움직임이 없어. 그럼 뭐 죽으시겠어요? 뭐 주려고 딱 작정을 했다가도 예, 주님의 마음이죠. 아멘할 때 주님의 말씀 우리 영혼에 들어오셔서 거하십니다. 믿음은 아멘입니다. 믿음은 아멘. 아무리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멘 없는 신앙은 예, 복이 없어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듣는다 해도 아멘하지 않으면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아멘으로부터 출발한다. 내가 마음속으로 아멘하면 되지 뭐 이왕이면 좀 소인해서 아멘해서 옆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면 아니면 설교자에게도 은혜를 끼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교자도 예, 서 있는 정도 예, 사람인데 예, 반응이 있어야지 반응이 전혀 없어. 뭐 들었는지 말았는지 어, 한 번 눈 한 번 맞추는 일이 없고 그냥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면 정말 힘이 빠지죠. 정말 성도가 적은 데서 설교자가 꿋꿋하게 항상 예, 충만하게 말씀 증거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훈련이시겠지만 예, 우리는 이렇게 돕는 것이 바로 그런 것도 돕는 거라는 거. 내 마음이 없는데 아멘하면 또 그것도 아니겠죠. 아멘의 마음이 들 때 입으로 아멘. 이것도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 제일 아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신학교 학생들입니다. 그 아멘이 나의 내면을 뜨겁게 만듭니다. 여기 두 소경은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임을 진실로 믿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나온 거죠. 입술로만 했다면 이 소경들이 나왔을 리가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죠.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이죠. 두 맹인의 믿음을 보신 주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Jesus told their eyes, 너희 믿음대로 되라. According to your faith will it be done to you. 예수님은 자신들의 숙명이고 운명처럼 여긴 두 눈의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빛을 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로 나온 그 두 맹인의 마음을 믿음을 받아주셨고 긍정해 주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육신의 눈만 뜨였을까요? 여기에서 예, 증거가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뜨였다라는 거 예수님을 믿겠다고 쫓아온 그들의 눈을 만지심에 눈이 뜨여서 빛이 들어오므로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주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죠. 예수님은 주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해 무척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마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뜻밖에도 비유
유대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의 믿음이죠.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놀랍게 웃게 여기서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 8장 10절에 격찬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성경적인 믿음은 한 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동시에 믿음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3절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결정적인 열쇠이고 관건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우리에 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멀리 숨어 계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광채가 우리 위에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듣고 열심히 아멘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광채가 우리 위에 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시하시려는 모든 것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시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은혜를 전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진정한 형상을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목표를 논할 때 가려는 곳과 가는 길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모든 과오에 대해서 가장 견고한 담비를 갖추는 일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가 되고 사람으로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되신다. 목적지와 길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될 뿐이다. 신국론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는 복이 있다. 요즘 신성 로마 제국을 건설한 프리드리 2세의 리더십의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프리드리 2세는 가난한 나라 프로이센의 아버지가 남긴 8만의 대군을 이끌고 가혹한 오스트리아 계승 전쟁 그리고 7년 전쟁에서 승리해서 대왕이라 불린 절세의 정치가예요. 그 일대기 가운데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프리드리히 2세가 중동 순방에 올랐어요.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다음 목적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가던 황제는 의외의 곳에서 길을 멈춥니다. 레바논의 베카 벤타미아에 있는 바알베크였어요. 바알베크는 레바논의 레바논 산맥과 안티레바논 산맥 사이의 베카 분지에 있는 고대 도시인데 그곳이 주목받는 것은 바알 신전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기 바알 신전이 있는데 헬레니즘 시대 바알은 그리스의 태양신과 동일시 되어서 도시 이름은 헬리오폴리스로 불렸어요. 태양의 마을이죠. 예, 헬리오폴리스. 예, 이 이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바알베크는 초대교회를 심하게 박해하던 로마제국 건축문화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특히 바알베크의 주피터 신전은 로마제국에서 가장 큰 신전이죠. 예, 이들 신전이 상징한 로마제국의 종교와 비교하면 그 당시 기독교는 정말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었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그토록 웅대하다고 여긴 로마제국의 영광과 웅정하던 신전들은 거대한 자취만을 남긴 채 예, 아시겠지만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받고 무력해 보이던 기독교 복음은 전 세계에 전파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생명력 있는 진리의 사랑으로 세계를 변혁시키고 세계 곳곳의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기독교는 초등학교 때부터 믿음 생활에 대한 많은 박해를 받았지요. 복음 진리의 무지한 황제들과 관료들은 기독교회가 성찬식을 아는 것에 대해서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반정통식인 그 식인 종교로 여기서 박해했어요. 예, 그 성찬을 가지고 또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하나님 나라의 분사되기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체제적이라고 여겨서 박해를 합니다. 바알베크 신전들은 그런 박해의 상징입니다. 예, 그러나 바알베크 신전들 안에는 진리도 없고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상징으로만 존재를 하죠. 반면에 생명력 있는 기독교는 오히려 지금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깊이 인식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 2세는 그가 물려받은 나라를 믿음을 기초로한 19세기 최강의 나라로 재건합니다. 우리가 눈물이 나고 앞이 캄캄하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세상에 산다고 해도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라고 계시록 2장 2절에 말씀하죠. 성령은 사도 요한을 통해 믿음을 하나님께 목마른 자에게 믿음을 이기는 자에게 정말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30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는 그 두 명인의 눈들이 밝아졌어요. 그죠? Yeah, their sight was restored. 예, 할렐루야. 그토록 어두웠던 그들의 시력이 마음에 빛이 들어오니 마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세상에 창조주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도성신이나 지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이죠. In him was life and that life was the light of man 하고 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 눈만 뜬 게 아니죠. 그 마음 안에 그 빛이 드디어 비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겨울에 움츠렸던 식물들이 봄철 햇빛 아래 기지개를 켜고 한여름에 장렬하는 태양 아래 엄청난 자기 성장을 거듭하듯이 이제 상업이죠. 곧 봄입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그 두 맹인의 깊은 어둠 속에서의 생명의 빛,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져서 그토록 어두웠던 인생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시력이 회복되었어요. 마음속 짓눌렸던 절망이 물러가고 하늘의 기쁨이 가득 찹니다.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했을 뿐인데 주님은 그들을 예 보게 하십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사리를 분별하고 일하고 사랑하며 그들도 남을 도우며 살 수 있도록 근원적인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나머지 인생은 주님을 붙들고 열심히 그 두 맹인이 잘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역사상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의 통치 아래서도 일반 백성들은 엄청 괴롭고 공고했습니다. 시저와 알렉산더와 나폴레옹과 징기스칸이 참말로 고령한다 해도 그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니시죠?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이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르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녹는다. 예수님은 위대한 왕 중에 왕이셨지만 압제하거나 지배하지 않았고 고령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가난한 사람 소경 절름발이 앓는 사람 중풍병자 나병환자 거지 굶주리는 사람의 무리 마음이 상한 자 우는 사람 불쌍한 사람 죄인 창녀 세리 고부 귀신 들린 사람 박해받는 사람, 억눌린 사람, 포로된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지극히 작은 사람, 말재, 철부지, 어린이, 이스라엘 가문의 길 잃은 양 등등 수 없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이들 위에 있지 않았고 약한 자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지천에 널린 들풀 같은 이런 모를 이들을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으시죠? 주님의 손을 대어주셨고 주의 품으로 받아주셨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 눈이 어두운 자들이 계십니까? 마음도 영혼도 기분도 감정도 어두워서 늘 우울하지는 않으십니까?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 생의 여로가 캄캄한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과 은총에 갈급한 분들은 안 계십니까? 예수께로 나오라.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라. 믿음으로 주님의 터치하심을 받으라. 그 불쌍한 두 맹인의 눈을 만져주신 예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이 저와 우리 모두를 만지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광명의 구원으로 축복하시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믿음, 주님의 사랑, 예, 주님의 그러한 그 은혜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주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깊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죠? 예, 우리가 마음밭에 항상 주님의 씨를 심을 줄 알아라. Need, seed, deed.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필요로 한다고 받아들이고 씨를 뿌리고 그 일을 이뤄내는 귀한 축복이 성령 안에서 임하셔서 오늘 하루 2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날로 은총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